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구름을 다 센서 수쯤이나 이번 제목을 보고 의아해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이 총력전을 벌여서 1대1로 산 우리가 지죠. 당연히 지죠. 근데 아마도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군사 방위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고슴도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슴도치 전략이 뭐냐, 쉽게 말해서 건들면 지진다. 네, 이 뜻입니다.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소고가 나왔네요.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도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비례 억지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비례 억지 전략은 1964년에 프랑스 핵전략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프랑스는 전통적인 유럽의 강국이잖아요. 근데 왜 약자들이 쓰는 비례 억지 전략을 써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패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류는 이때까지 없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엄청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자 프랑스는 여기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와, 진짜 이러다가 힘에 밀려서 들러리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영국하고 미국에까지 무시당하는 수준에 다다르자 프랑스는 무조건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미국이 반발합니다. 왜 핵무기 만드냐고요. 하지만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되고 핵투하가 가능한 미라주 핵폭격기까지 갖추게 되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프랑스는 1964년에 아예 나토에도 탈퇴하고 중국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위성국이 될 바에는 차라리 핵 개발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핵무장 성공했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련과 미국이 감히 프랑스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들도 프랑스의 핵무기에 의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일종의 물귀신 전략인 것이죠. 네가 나 때리면 안 죽겠지만 적어도 나는 너를 반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 보복의 느낌이 아닌 핵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억제 정책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것이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인데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군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쟁 억제력을 극대화한 전략이죠. 그렇다면 프랑스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었다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슴도치 전략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예, 핵 빼고 다 만들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핵 빼고 다 만들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은 화력에 집착하고 있는 성향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는데요, 특히나 오늘날에는 포병이라던가 미사일이라던가 화력 중심의 무기들을 계속해서 대량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속탄이나 생화학 무기 같은 무기들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개량하고 있죠. 핵잠수함 보유하려 하고 F-35 계속해서 수입하고 KF-X 개발하고 미사일 거리 제한 계속해서 풀고 있고 정말 미친 듯이 화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군사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군사력은 월등히 넘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화력에 집착하는 이유가 주변국들의 군사력이 죄다 1, 2, 3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시대에서 군사력을 늘리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은 계속해서 화력을 늘려서 주변 강대국이 전쟁을 걸 경우 최소한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 공격해도 좋아. 근데 너도 죽는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잠재적 적국이기도 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대도시 대부분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고 한국은 그 대도시들을 타격할 만한 충분한 전력이 있거든요.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몇십억 인구를 포기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동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미치지 않고서야 한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만약에 전쟁하면 네, 큰일 나는 거죠. 물론 고슴도치 전략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슴도치 전략을 쓰려면 적국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국방비도 부담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핵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을 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군사를 쌓고 주변국의 야욕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게 외교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수단이긴 하지만 정 안 되면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족으로 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그 나라도 같이 저승길 뒷동분으로 갈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생존 전략, 고슴도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슴도치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